쌍둥이들은 방도 취향도 똑같을까? 무채색 계열의 옷을 좋아하고요. 원피스에다가 핑크 색깔 그런 룩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평화롭게 자라기 위해 반대 노선을 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쌍둥이라고 다 같은 건 아니다. 비슷한 듯 너무 다른 취향의 쌍둥이 자매. 오늘의 집들이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니스트이자 미학적인 케이크를 만들고 있고 체리메이드 소품샵을 운영하고 있는 이채리라고 합니다. 저는 일란성 쌍둥이 중에 언니를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유학 중인 이채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란성 쌍둥이 중 동생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고 자취방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석사 준비를 하면서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같이 살 때는 방 정리를 잘 안 해가지고 쌍둥이가 제가 먼저 치우고 잔소리를 하는 편이었죠. 쌍둥이가 좀 자기 주장이 되게 확고하고 무력도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좀 지는 편이었거든요. 어떤 일을 대할 때 저는 좀 융통성 있게 가려고 하면 약간 동생은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너의 방 되게 뭔가 초록초록해졌다. 되게 스튜디오 같다. 네, 여기는 제 작업실 책상이 있는 작은 서재 공간인데요. 굿즈 디자인할 때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옆에는 책장을 둬서 제가 좋아하는 소품들을 배치를 해두었고 굉장히 핑크핑크하게 꾸며보았습니다. 전혀 베이킹이나 요리를 전혀 못해요. 그래서 사실 동생이 제 설거지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제 디시워셔가 사라져서 정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쌍둥이 케이크를 먹고 싶어서 설거지를 하고 싶어요. 여기는 제 데스크 공간이고요. 영어 공부도 하고 영화도 많이 보고 노트북 옆에는 블루투스 스피커를 두었고 데스크 옆에는 트롤리 한 반을 둬서 데스크 용품을 수납하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책상에서 공부도 하고 영화도 보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공부는 잘 되니? 주변에 너무 소품이 많아서 집중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분위기 타는 너 같은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닐까? 하긴 근데 이게요 진짜 학창시절 때도 딱 귀마개를 끼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히 상관이 없습니다. 저런 잡다한 소품 사이에서도 집중할 수 있는 높은 집중력. 짱. 책상 공간이 너무 좁아 보이는데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는지. 이거 쓸 때는 얘 다 치우고 이거 또 나오고 이거 다 옆으로 가고 이렇게 노트북만 둘 때는 이렇게 모니터 덮개 씌워놓고 그다음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하다. 생각보다. 제 침대 공간은요, 킹 사이즈 베드가 있고 그 옆에는 협탁을 두어서 탁상시계나 향초를 올려두었습니다. 침대 위쪽에는 담요를 걸어두었는데요. 패브릭 제품이고 통일감 있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제 침대가 있는 침실 공간이고요. 플로럴 패턴이랑 체크 이런 패턴을 좋아해가지고 커튼이나 베딩이나 커버까지 모두 다 플로럴 패턴 제품으로 구비를 해두었습니다. 벽에는 약간 하이틴 드라마에서 보면 이렇게 엽서를 되게 벽에 많이 붙여져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거든요. 그런 거에 영감을 받아서 저도 제가 만든 엽서들을 이렇게 붙여놓았습니다. 곰돌이 후크랑 빈티지 시계 그리고 빈티지 레트로 약간 뭐라고 하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말 잠만 자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폭신폭신해 보여서 굉장히 재밌는 꿈을 꾸면서 잠들지 않을까. 되게
초록초록한 싱그러운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생각났어요. 포트랙. 그게 같은 제품이 있는데 약간 그런 좀 귀여운 소품에 좀 약간 교집합이 있는 것 같아요, 취향이. 비슷한 걸 갖다 놓으니까 완전 다른 소품을 같이 있어도 좀 사람들이 아, 결이 같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느끼시는 것 같아요. 큰 옷장이 원래 있었는데 그 위에 거울이 있어서 메이크업 존이 됐습니다. 화병을 두었고 그 자주 쓰는 향수들을 배치해 두었어요. 그 인센스 제품들을 두었고 그리고 제가 아끼는 컵인데 디자인이 귀여워서 인테리어용으로 화장대 위에 두었습니다. 여기는 제가 제일 애정하는 홈카페 공간인데요. 제가 아끼는 빈티지 그릇들이나 아니면 홈카페 사진을 찍을 때 사용하는 소품들을 둬서 제가 언제든지 홈카페 사진을 촬영할 때 금방 쓰고 다시 둘 수 있게끔 꾸며놨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커피 한 잔 내려 마시는 게 힐링 타임이에요. 애정하는 공간입니다. 사진으로 처음 보고 엄청 놀래서 이게 너 집이야? 다시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이대로 미국에 들고 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말차 케이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말차를 안 좋아해가지고 먹어줄 사람이 없어서. 먹어줄 사람 있는데요. 미국에 가서 도전을 하는 걸로 오늘 한번 라즈베리 젠 케이크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가보실까요? 이곳은 저희 주방이고요. 여기에서 제가 케이크를 만들거나 요리할 때 이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집. 저희 쌍둥이 이야기를 약간 그래도 해보고 싶었는데 많이 이렇게 해볼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재밌게 오랜만에 쌍둥이랑 얘기해서 재밌었습니다. 서로의 취향을 잘 분매를 해서 영역을 잘 지켜서 새로운 방구를 해보자. 너무 기대돼. 청소도 더 열심히 하고 어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잘 치워주란 말이야. 너도 치워야지. 오늘 집들이도 재밌게 보셨나요? 앞으로 소개될 특별한 집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비슷한 듯 다른 듯 쌍둥이 자매의 취향 가득한 오늘의 집이었습니다.